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매슈 바전의 기빙 파워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진짜 참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십이라고 뭐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세요? 막 명확하게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뭐 나를 따르라 이래갖고 굉장히 파워풀한 이미지,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자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에 따라서 리더십의 어떤 그런 스타일도 대단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기빙 파워라는 그 리더십, 여기 그 성공한 리더의 제일 원칙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어떤 리더십은 그야말로 권력을 포기하는 리더가 어떻게 더 큰 파워를 갖게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그런 풀어낸 책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조직을 이제 정체됐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체된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논란들이 있고. 오늘날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리더십, 혁신으로 가기 위한 바람직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걸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수평적 문화 정착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이제 실패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리더가 힘을 가져야 하는 어떤 관료주의, 팀원들이 어떤 상사의 지시에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뭐 우리가 뭐 이제 그 리더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이제 팀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죠.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일해라 그래도 쉽지 않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리더는 팀원들을 설득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이 책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파워, 권한,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용감하게 포기하고 내주어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빙 파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 책은 이 저자인 매슈 바전이 그 오바마 선거 캠프에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리더 중에 이제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오바마 선거 캠프가 어떻게 이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기빙 파워를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기빙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파워를 포기하면 혼란이 찾아올까봐 이제 겁먹잖아요. 아무리 작은 조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제 밀려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리더들이 많죠, 사실. 그런데 그런 우려,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그런 우려와는 달리,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되고 힘을 이제 고루고루 나눠줌으로 해서 조직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안에, 이 컨텐츠 안에 있어요. 질서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조직원 모두가 각자 돋보이는 그런 거예요. 각자 돋보이는 동시에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별자리와 같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거, 흥미로운 거 뭔가 하면 어떤 별자리를 통해서 그런 수많은 경로를 우리가 이제 허용하는 그 별자리를 통해서 그 별자리 사고방식으로 성공한 리더들의 이제 각종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흥미로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장 별자리의 창조자들이라는 이제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성공한 리더들이 이제 대거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디 호크라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CEO예요. 그 사람의 자서전에 그렇게도 있대요. 우리가 정부나 기업 같은 조직 안에 있으면서 좌절감에 빠져 남 탓을 하기 쉽다. 이제 이 문장 읽어보면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로 남 탓을 하죠. 회사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회사와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제 이분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뭐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고, 조직이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해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실 저 바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당신과 나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직이 침체고 위기고 불합리하다. 그래도 결국에 솔루션은 이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제 키워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연합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고민을 나가는 그런 책이에요. 또 이제 흥미로운 걸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5장에 잘하도록 내버려 두기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바마 캠프에서 그 현장에 이제 리더가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임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놨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존중하라, 권한을 부여하라, 참여시키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바마 본사에서 나온 건 아닌데, 그 문구가 주 전체로, 선거 캠프 주 전체로 퍼졌고, 그세 가지가 결국에 오바마 캠페인의 어떤 패턴, 어조를 이제 설정한 거죠. 존중하라, 권한을 부여하라, 참여시키라.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세 가지. 리더십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공하는 리더십에.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선거 캠프가 처음으로 어떤 주에 진입할 때 각각의 유급 조직과 또 그들의 슈퍼 자원봉사자들은 한 도시의 큰 부분을 담당한다. 우리가 이제 그 선거를 치를 때 그러잖아요.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어떤 유급 조직가가 있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들이 성공했던 진정한 신호는 뭘까요? 그들의 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합니다. 당신이 일을 잘한다면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합류하고, 그렇겠죠. 당신의 구역은 줄어들고 그 많은 봉사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니까 구역을. 당신의 지식은 깊어지며 당신의 관계는 성장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성공한다면 당신의 담당 구역이 오로지 당시 도시의 블록 하나밖에 안 되는 듯이 조그맣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는 눈송이 모델이라고 불린다. 이 모델이 오바마의 대선 내내 50개 주 전체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송이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뭔가 하면 내가 어떤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야말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 참여시켜서 나의 어떤 그런 권한을 작아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눈송이들, 그야말로 이제 조직적으로 눈송이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커져서 결국 이제 거대한 파워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걸로 이 작가는 결국 그걸로 이제 오바마 캠프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진 두 장을 비교해요. 오바마가 굉장히 이제 몇 명, 12명의 어떤 농부들하고 옥수수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하고, 그야말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할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군중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딱 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작은 조직들이 파워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리더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오바마가 옥수수밭에서 12명의 농부들과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야말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시키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리더로서 그세 가지가 얼마나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이제 파워를 내게 하는지 설명하는 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작은 어떤 그룹에 존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이런 게 이제 계속 그야말로 점조직처럼 이제 파워를 이제 점점 증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은 그룹들과 함께하면서 파워를 내어지고 그리하여 더 많은 파워를 창조하면서 이제 승리로 이끈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틀어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은 조직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별거라고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뭐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권 이런 거를 절대로 후배들한테 나눠주지 않는 리더는 결국에 이제 실패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6장에서 우리 사이의 견해 차이라는 이제 이런 챕터가 있는데요. 그 외교 대사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제 오바마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오바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님, 처음으로 외교관이 된 사람에게 해줄 조언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글쎄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가는 그거를 착각하고 자기 귀를 기울여서 이제 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조언은 모든 이들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이거 딱한 가지였어요. 너무 재밌죠. 막그 사람은 잠깐 펜 들고 준비했대요. 네, 저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인가. 아니, 귀 기울여 들으라고요, 가서.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청과 또 하나, 대사로 이제 파견되면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리더로서의 평생을 갖고 가는 두 가지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이제 귀 기울여 들으세요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장인이, 이 작가의 장인이 알려준 얘기였어요. CEO자, 화가이자 자선가이자 증류주 생산자였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작가가 지혜가 충만한 그런 장인이 그 사위한테 어떤 교훈을 줬나 하면, 위스키를 만드는 데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세 단계는 정말 위스키가 고급 위스키 이런 거.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을 만드는 일에 관한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을, 내가 지금 리더라고 했을 때, 조직을, 좋은 조직을 만드는데, 이세 가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발효, 이스트가 필요해요. 막 보글보글 하잖아요. 오로지 당신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때만 보글보글보글 하는 게 적당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발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 이제 그런 환경 조성이 잘안 되면 그냥 맥주만 되고 이제 더 이상 좋은 위스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환경을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조직원들한테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닥달하는 리더가 있어요. 최악인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환경,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증류. 딱 핵심적인 성분만 남도록 계속 정제하는 거죠. 그야말로 술을 이제 한 방울씩 똑똑 시간을 갖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정말 그 불순물도 다 빠지고 완전히 핵심적인 성분만 남도록.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증류주가 안 나오고 보드카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나면, 핵심적인 성분만 남겨야 돼요. 팀원들을 이제 보면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쓸데없는 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그런 코칭을 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이제 핵심적인 성분만 남도록 정제하는 작업을 해줄 줄 아는 이제 리더인 거죠. 필요 없는 갈등 해결, 다 가지치기. 기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필요한 데만 쓴다.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왜? 아주 좋은 것만을 얻기 위해서. 이건 거죠. 그게 몰입이고 집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의 태도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묵힘. 우리가 왜 에이징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작가는 그 답을 안다고, 묵히는 거, 묵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래요. 그 단계의 일부가 시간인 건 맞지만, 정확한 답은 오크통 속에서 보내는 시간. 그렇잖아요.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위스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크통 속에서 성숙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절과 함께 더워졌다, 시원해졌다, 추워졌다 이래서 오크통이 막 팽창했다, 수축했다,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정말 거쳐서 어떤 색깔, 막 특성, 복잡성을 이제 위스키로 제대로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함께 부대끼고 때로는 이제 실패하고 어떤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숙성되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그래야 결국 좋은 것들,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 거라는 어떤 그런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교훈, 이제 그이 작가는 그 교훈을 당시에는, 그 후에도 이제 이렇게 활용했대요. 합의와 불일치, 감사와 분함, 경쟁과 협력에 관해서 생각한 하나의 방식으로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 기울여 듣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스키 만드는 그세 가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도 그 신중한 과정을 거친 어떤 변화에 어떤 좋은 것들을 이제 남길 수가 있다. 우리의 성과로 조직에서. 이제 이런 직장인을 위주로 한 어떤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정이나 어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리더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해 보시면 대단히 어떤 지혜로운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세미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